신라 18대 실성 이사금 원년, 서기 402년, 당기 2735년. 실성 이사금 립판이 알지 예손이며 대서지 이찬지자라. 모 이리 부인이니 열매실 성인성, 여성리, 서성사, 이재금, 실성 이사금이 설립, 여기서는 즉위할립, 왕위에 올랐다. 가로막을 알 설기지, 예, 후손예, 손자손, 알지의 후손으로 큰대 선역서 알지 저희 먹을찬 갈지 아들자 이찬 대서지의 아들이다. 이찬은 신라의 두 번째 벼슬입니다. 어머니 모 저희 이로울리 지아비부 사람인 어머니 이리 부인은 실성 이사금 립하니 실성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알지 예손이며 알지의 후손으로 대서지 이찬 지자라. 이찬 대서지의 아들이다. 모 이리 부인이니 어머니 이리 부인은 석등보 아간지녀요. 비미추왕녀야라. 예석 오를등 지킬보. 은더가 방패간 갈지 여자녀. 아간 석등보의 딸이다. 아간은 아찬입니다. 신라의 여섯 번째 벼슬입니다. 왕비비, 만미, 추나라추, 임금왕, 여자녀, 어조사야. 왕비는 미추왕의 딸이다. 석등보 아간지녀요. 아간 석등보의 딸이다. 비미추왕녀야라. 왕비는 미추왕의 딸이다. 실성 신장 칠척 오촌이요. 명달 유원식하니라. 열매실 성인성. 실성은, 실성왕은 몸신 길장. 키가 일곱칠 자척 다서도 마디촌. 일곱자 다섯치이고 발걸명 통달할 달 사리에 밝고 통달하여 이슬유 멀원 알식 앞니를 내다보았다. 실성 신장 칠척오촌이요. 실성왕은 키가 일곱자 다섯치이고 명달 유원식하니라 사리에 밝고 통달하여 앞니를 내다보았다. 뇌물 홍하니 기자 유소하여 국인 입 실성 개의하니라 어찌네 말물 죽을 흉 뇌물왕이 죽었는데 거기 아들자 어릴유, 적을소, 그 아들이 어림으로 나라국 사람인 백성이 설립, 열매실, 성인성, 실성을 세워 이을계 자리위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뇌물홍하니 뇌물왕이 죽었는데 기자 유소하여 그 아들이 어림으로 국인 입
실성계위하니라. 백성이 실성을 세워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신라 18대 실성이사금 원년 3월에 여외국 통호하고 이 내무랑자 미사헌 위질하니라. 어떤은 해년, 석삼, 달을 서기 402년 3월에 더불려 외나라 외 나라국 외나라와 통할통 조을호 우호를 맺고 서이 어찌 내 말물 임금왕 아들자 안일미 이사 깃벌헌 내무랑의 아들 미사헌을 할위 바탕질 여기서는 볼모질 볼모로 보냈다. 실성이사금 원년 3월에 서기 402년 3월에 여외국 통호하고 외나라와 우호를 맺고 이 내무랑자 미사원 이질하니라. 내무랑의 아들 미사원을 볼모로 보냈다. 실성이사금 2년 춘정월에 이 미사품 위 서불한하고 두이 해년 봄춘 정을정 달을 서기 403년 1월에 서이 안일미 이사 물건품 미사품을 할위 펼서 안일불 조나라 서울한 서불한으로 삼고 수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위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 미사품을 서불한으로 삼고 서불한은 신라 17관등 가운데 첫째 등급입니다. 비슷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각관, 각찬, 간벌찬, 서발한, 우벌관, 우벌찬, 이벌관, 이벌찬, 이벌환, 이일벌관. 이 이유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었기에 한자로 찾아 표기를 한 결과입니다. 실성이사금 2년 춘청월에 서기 403년 1월에 이 미사품 위 서불한하고 미사품을 서불한으로 삼고 위 이 궁국지사하니라. 추 7월에 백제 침변하니라. 막길위 서이 군사군 나라국 갈지 일사 군사와 나란일을 맡겼다. 가을추 일곱칠 달을 7월에 일백백 건널제 침노할침 가변 백제가 병경을 침범하였다. 위 이 궁국지사하니라. 군사와 나라일을 맡겼다. 추 7월에 백제 침변하니라. 백제가 병경을 침범하였다. 실성이사금 3년 춘 2월에 친알시조묘하니라. 석삼,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서기 404년 2월에 친알친 벨알 비로소시
초상조 사당묘 몸소 시조 사당에 참배하였다. 실승이사금 3년 춘이열에 서기 404년 이열에 친알 시조묘하니라 몸소 시조 사당에 참배하였다. 신라 18대 실성이사금 4년 하 4월에 외병 내공 명할성 하나 불극 이기하니라 늑사 해년 여름하 늑사 달을 서기 405년 4월에 외나라 외 병사병 외군사가 원래 칠공, 발걸명, 살활, 재성, 여기서는 성성, 명할성을 공격하였으나 안일불, 이길극, 말리얼이 돌아갈 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실성이사금 4년 하 4월에 서기 405년 4월에 외병 내공 명할성 하나 외군사가 명할성을 공격하였으나 불극 이기하니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왕솔 기병하여 요지 독산 진암하고 재전파지하여 임금왕 거느릴솔 말탈기 병사병 임금이 기병을 거느려 요긴할요 여기서는 기다릴요 갈지 홀로독 매산 갈지 남녕남 독산 남쪽에서 요격하고 요격은 공격해오는 대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도중에서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두제 여기서는 다시제 싸움 전 깨뜨릴 파 갈지 다시 싸워 깨뜨려 왕솔 기병하여 임금이 기병을 거느려 요지 독산 진암하고 독산 남쪽에서 요격하고 재전파지하여 다시 싸워 깨뜨려 살핵 300여급 하니라 죽일 살 얻을 핵 석삼 100백 남을 여 등급급 여기서는 목급 300여 명을 죽였다. 살핵 300여급 하니라 300여 명을 죽였다. 실성 이사금 5년 추 7월에 국서항해곡하니라 동시월에 경도 지진하고 11월에 무빙하니라 다서도 해년 가을 추 7.7 달을 서기 406년 7월에 나라국 선역서 나라 서쪽에서 메뚜기 황 해할해 곡식곡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쳤다. 겨울동 열십 달을 10월에 서울경 도읍도 땅지 우레진 여기서는 지진진 서울에 지진이 났다. 열십 한일 달을 11월에 업설무 얼음빙 물이 얼지 않았다. 실성이사금 5년 추 7월에 서기 406년 7월에 국서황해곡하니라 나라 서쪽에서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쳤다. 동 10월에 경도 지진하고 서울에 지진이 났다. 11월에 무빙하니라
물이 얼지 않았다. 신라 18대 실성이 사금 6년 춘삼월에 외인 침동변하고 하유월에 우남침변하여 탈약 100인하니라. 실성이 사금 7년 춘이월에 여선육 해년 봄춘 석삼 달을 서기 407년 3월에 외나라 외 사람인 외인이 침노할 침 동력동 가변 동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여름하 여섯육 달을 6월에 또우 침노할 침 남영남 가변 또 남쪽 변경을 침범하여 뺏을 탈 노략질할 약 한일 일백백 사람인 100명을 잡아갔다. 일곱칠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서기 408년 2월에 실성 이사금 6년 춘삼월에 서기 407년 3월에 외인 침동변하고 외인이 동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하유월에 6월에 또우 우침남변하여 또우 침노할 침 남영남 가변 또 남쪽 변경을 침범하여 탈약 100인하니라 뺏을 탈 노략질할 약 100명을 잡아갔다. 실상 이서감 7년 춘이월에 서기 408년 2월에 왕문 외인 어대마도 치영하고 저이 병혁 자량하여 이모 섭아하고 임금왕 들을 문 임금은 무엇을 듣고 들을 문은 맨 나중에 해석합니다. 외나라 외 사람인 외인이 어조사어 대할대 말마 섬도 대마도에 둘치 경령할령 여기서는 진영령 진영을 설치하고 싸을저 써이 병사병 여기서는 무기병 가죽혁, 여기서는 갑옷혁, 재물자, 양식, 양, 무기와 군량을 쌓아. 병혁은 전쟁에 쓰는 온갖 기구이고, 자량은 자재와 양식을 말합니다. 서이 깨모 엄습할습 나아 습격하려 한다는 말을 앞으로 가서 듣고 왕문 외인의 대마도 치영하고 임금은 외인이 대마도에 진영을 설치하고 싸울죠? 서이, 무기병, 갑옷혁, 재물자, 양식량. 저이 병혁 자량하여 무기와 군량을 쌓아. 이모 섭아하고 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아, 역선 기미발에 간정병 격파병저하니 서불한 미사품 왈 나아 하고자 할욕 먼저 선 먼저 거기 안일미 필발, 적이 오기 전에, 가릴간, 정할정, 병사병, 정병을 뽑아, 칠격 깨트릴 파, 병사병 싸울저, 적의 진영을 격파하고자 하였다. 정병은 우수하고 강한 군사이고, 병제는 병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 욕선 기미발에. 먼저 적이 오기 전에, 간정병 격파병제하니 정병을 뽑아 적의 진영을 격 파하고자 하였다. 뭐뭐 하고자 하다는 앞에 하고자 할 욕자의 해석입니다. 펼서 안일불 전하라 서울한 안일미 이사 물건품 가로왈 서불한 미사품이 말했다. 서불안은 신라 첫 번째 벼슬입니다. 아, 욕선 기미발에. 먼저 적이 오기 전에 간정변 격파 병저하니 정병을 뽑아 적의 진영을 격파하고자 하였다. 서불안 미사품 왈. 서불안 미사품이 말했다. 신라 18대 실성이 사금 7년, 서기 408년, 당기 2741년, 서불한 미사품이 임금에게 말했다. 신문하니 병흉기요, 전 위사라, 황섭 거침 이버린 타가 신하신 들을 문. 신하신은 1인칭 대명사입니다. 들을 문은 맨 나중에 해석합니다. 나는 병사병, 여기서는 무기병, 흉활흉 걸었기. 무기는 흉기이고, 싸움전 위탈위 일사. 전쟁은 위험한 일이라고 들었다. 하물며 항, 건널섭, 컬거, 장길침, 거침은 큰 물입니다. 서이, 칠벌, 사람인, 여기서는 남인, 하물며 큰 물을 건너 남을 치는 것은 어떻겠는가? 신문하니 나는 병흉기요. 무기는 흉기이고 전위사라. 전쟁은 위험한 일이라고 들었다. 황섭 거침 이버린 타가 하물며 큰 물을 건너 남을 치는 것은 어떻겠는가? 만일 실리하면 적해 불가추이니 불략 의험 설관하여 일만만 한일 만일 이를 실 이로울리 이기지 못하면
고적 뉘우칠해 안일불 오를까 조철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으니 안일불 가틀약 불약은 뭐뭐만 갖지 못하다 뭐뭇이 낫다 이런 뜻입니다. 의지할 의, 흠할 흠, 험한 곳에 베풀설 빗장관, 관문을 만들어 만일 실리하면, 만일 이기지 못하면 적해 불가추이니 후회도 돌이킬 수 없으니 불약 의험설관, 불약은 맨 나중에 해석합니다. 험한 곳에 관문을 만들어 내적 의지하고 사부득 침할하여 편적 출입금지라 원래 고적 적이 오면 막을 어 갈지 막아 하여금사 안일불 얻을덕 침노할 침 교활할 활 여기서는 어지럽힐 활 침입하여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다가 편할 편 고적 유리할 때 날출 말리얼이 사로잡을 검 갈지 나가서 사로잡는 것이 앞에서 나온 불약 사로잡는 것이 낫다. 내적 의지하고 적이 오면 막아 사부득 침할하여 침입하여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다가 편적 출입금지라. 유리할 때 나가서 사로잡는 것이 낫다. 차 소이 치인 이 불치 의인으로 책지 상냐니라 왕종지 하니라 2차 이는 바소 이를 위 이른바 이를 치 사람인 말리얼 이 남을 끌더라도 안일불 이를치 어조사 어 사람인 남에게 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 계책 갈지 위상 어조사야 계책 중에는 상책이다. 임금왕 조철종 갈지 임금이 그 말에 따랐다. 차 소위 치인 이 불치의인으로 이는 이른바 남을 끌더라도 남에게 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 책지 상냐라 상냐니라 계책 중에는 상책이다. 왕종지하니라 임금이 그 말에 따랐다. 신라 18대 실상이석음 11년에 이 뇌물왕자 복호로 지를 어고구려 하니라 열십 한일 해년 서기 412년 서희 어찌네 말물 임금왕 아들자 전복 조을호 뇌물왕의 아들 복호를 바탕질 여기서는 볼모질 어조사어 높을고 걸기구 고울려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다. 실상이사금 11년에 서기 412년, 이 뇌물왕자 복호로, 뇌물왕의 아들 복호를
지를 고구려하니라.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다. 실상 이삭음 12년 추 8월에 웅기낭산하여 망지여 누각하고 향기 우견하여 구이 불헐하니라. 열십 두이 해년 가을추 여덟팔 달을 서기 413년 8월에 구름은 일어날기 이리랑 매산 낭산에 구름이 일어나 발알망 갈지 같을려 다랑루 집각 바라보니 누각과 같고 향기향 기운기 성할욱 여기서는 거칼욱 그를 연 향기가 거하여 오렐구 말렬이 안일불 실헐 여기서는 다할 헐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실상 이삭음 12년 추 8월에 서기 413년 8월에 웅기낭산하여 낭산에 구름이 일어나 망지여 누각하고 바라보니 누각과 같고 향기 우견하여 향기가 거하여 구이불헐하니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왕위 시필설령 강유이니 응시복지라 임금왕 이를 위 임금이 일렀다. 이시 반드시 필 신선성 신선선 신령령 내릴강 논류 이는 틀림없이 신선이 내려와 노는 것이니 응할렁 여기서는 아마도 응 이시 복복 땅지 아마도 이곳은 복받은 땅이리라 왕위 임금이 일렀다. 시필설령 강유이니 이는 틀림없이 신선이 내려와 노는 것이니 응시복지라 아마도 이곳은 복받은 땅이리라 종차후로 금인참벌수목하니라 신성 평량주 대교하니라 조철종 2차 디우 이 다음부터 금알검 사람인 벨참 칠벌 나무수 나무목 사람이 나무 베는 것을 금하였다. 세신 이룰성, 팽팽할 평, 땅양, 고을주, 큰대, 다리교, 평량주의 큰 다리를 새로 만들었다. 종차후로, 이 다음부터, 금인 참벌 수목하니라 사람이 나무 베는 것을 금하였다. 신성 평량주 대교하니라, 평량주의 큰 다리를 새로 만들었다. 신라 18대 실성 이삭은 14년 추 7월에 대열어혈성원하고 우어금성남문관사하니라. 열십 늑사 해년 가을추
일곱칠 달을 서기 415년 7월에 컨대 볼열 대열은 임금님이 사열하는 것입니다. 어조사어 구멍혈 재성 언덕원 혈성벌판에서 사열하고 또우 거느릴 어 여기서는 거둥할 어 세금 재성 남영남 문문 볼관 솔사 또 금성남문에 거둥하여 할소기를 관람하였다. 실성 이사금 14년 추 7월에 서기 415년 7월에 대열 어 혈성원하고 혈성벌판에서 사열하고 우어 금성남문관사하니라. 또 금성남문에 거둥하여 할소기를 관람하였다. 8월에 여외인 전어 풍도하여 극지하니라. 실성이사금 15년 춘 3월에 동해변 핵 대어하니 88 달을 8월에 더불려 외나라 외 사람인 외인과 싸움전 어조사어 바람풍 섬도 풍도에서 싸워 이길 것 갈지 이겼다. 실성 이사금 15년 춘삼월에 열십 다서도 해년 봄춘 석삼 달을 서기 416년 3월에 동력동 바다해 가변 동해 바닷가에서 얻을 핵 건대 고기여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8월에 여외인 전어 풍도하여 외인과 풍도에서 싸워 극지하니라 이겼다. 칠성이사금 15년 춘 3월에 서기 416년 3월에 동해변 핵대어하니 동해 바닷가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유각하고 기대영거하니라 하오래 토암산 붕하고 이슬류 뿔각 뿔이 있고 거기 큰데 크기가 찰령 수레거 수레의 찰 정도였다. 여름하 다서도 달을 5월에 토할토 머금을 함 매산 무너질붕 토암산이 무너지고 유각하고 뿔이 있고 기대 영거하니라 크기가 수레의 찰 정도였다. 하오래 토암산 붕하고 토암산이 무너지고 천수용하니 고삼장이라. 칠성이사금 16년 하오래 왕홍하니라. 샘천 물수 물솟을용 샘물이 솟았는데 높을고 석삼 어른장 여기서는 길장 높이가 세 길이었다. 열십 여섯육 해년 여름하 다서도 달을 서기 417년 5월에 임금왕 죽을 훙 임금이 죽었다. 천수용하니 샘물이 솟았는데 고삼장이라 높이가 세 길이었다.
실승이사금 16년 하 5월에, 서기 417년 5월에 임금 왕 홍한이라 임금이 죽었다.